최근 주택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거래량이 위축되고 있죠. 거래 절벽에 공인중개사 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중개 수수료는 줄고 프롭테크 업체들과의 경쟁은 날로 심화하는 등 영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 업계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1월 5,700여 건을 기록했던 매매 건수는 9월 들어 절반 가까이 줄었고, 10월은 이보다 더 줄어든 2,309건으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뚝 끊긴 거래에 부동산 중개업계에선 곡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반값 복비 시행으로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 체감 온도는 더 서늘하기만 합니다. 매매 쪽은 없고요. 그래도 월세나 전세는 이제 그래도 조금 구하시는 분도 있고 내놓으신 분도 있고. 쉽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뭐 소소한 그런 수수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프롭테크 업체들과의 경쟁도 부담이 되는 상황. 업계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 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롭테크 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시작 단계다 보니까 상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똑같은 체계가 되면 절대로 지금처럼 상생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중개는 개업 공인사들이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체계가 지금처럼 체계가 돼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 맞죠. 동시에 정부에 공공의 공동 개발 등을 재현하며 자체 플랫폼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작년보다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1만여 명 이상 늘어나며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업력 확대 등 서비스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중대산부는 알선뿐만 아니라 테레업체 소개라든가 대출 알선이라든가 기타 법률 서비스라든가 컨설팅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산업의 디지털화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갈수록 악화되는 영업 환경에 공인중개사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